영체체험담 황상가치님 사연입니다. 야간 근무로 출근하셨던 어머니가 아프셔서 조퇴하신다며 갑작스럽게 집으로 오셨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이 일하시다가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때 병명이 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증상인데 심장이 더 크게 뛰고 더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서워서 응급실을 가자고 했지만 엄마는 어릴 때 아픔이 올라오신다며 우셨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펑펑 우셨는데 제가 그 전날 구경지부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엄마 마음으로 외할머니를 찾은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엄마는 모르셨겠지만 영체 스티커로 도배한 침대를 찾아 누우셨습니다. 저는 헤라 TV를 틀어드리고 거실에 앉아 거부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가슴이 너무 아프시다며 한참 우시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슴과 목에 손을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심장과 왼쪽 목에 손을 올려보니 심장은 심하게 뛰고 왼쪽 목에는 팔딱팔딱 뛰는 덩어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곳에 엄마와 제 손을 올리니 고스란히 그 고통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같이 영채야 엄마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너무 아파요. 영채야 헤라님 엄마를 살려주세요.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헤라 TV를 틀어놓고 헤라님 호호 소리를 들으며 30분 정도 울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목이 너무 따갑다며 외할머니가 낙태하려고 사카린이나 녹약을 드신 것 같다며 응애응애 아기처럼 우시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고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갑자기 큰 기침을 5분 동안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짓말같이 심장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목에 있는 튀어나온 덩어리도 들어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엄마는 시야가 한꺼풀 벗겨진 것처럼 밝아지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는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숨도 못 쉬었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일어나셔서 움직이십니다. 응급실을 갔으면 하루 내내 정신을 잃고 있었을 텐데 1년 전 조기 퇴원하고 싶다 했지만 집에 가다가 죽는다며 의사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저는 지금 후기를 쓰고 있지만 얼떨떨합니다. 마음쇼 때 영체를 받아서 오늘 같은 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헤라님의 영체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무섭고 아플 때 부를 이름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고하시고 저는 부를 엄마가 아프신 상태니까요. 이렇게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짐을 넘길 존재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쌍한 모녀에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